어? 아빠 몸이 자? 몸이 일어났지. 왜? 자고 일어났어. 형 기다리고 있어. 몸이 보고 싶었어? 응. 친구들이랑 놀았어? 응. 오늘 화장실은 갔어? 응, 오늘도 갔지. 쌤이 혼자? 응. 잘했어. 오늘은 뭐 있어? 다른 거 했지. 어? 다른 거. 다른 거 했다고? 응. 뭐? 음악 같은 거 오늘도 안 했지. 음악 했다고? 아니, 음악 같은 거 안 했단 말이야. 음악 같은 거 안 했다고? 응. 그러면? 다른 거 했지. 뭐 했을까? 저기 애들 놀고 있는데? 지금 너무 뜨거워서 이따 나중에 놀이터 나오자. 여기 잠깐 앉았다 갈까? 응. 그래? 그래. 힘들었어? 응. 의자 했는데 이제 쉬려고 그랬다. 의자. 조금 쉬어. 물이랑은 잘 마셨어? 응. 물이랑은 잘 마셨지. 친구들하고 놀았어? 놀았지. 뭐하고? 저거 신기한 거다. 아빠 따줘. 안 돼. 나무는 따면 안 돼. 근데 엄마는 따도 오자. 엄마가 땄어? 응. 엄마 혼나야겠네 아빠한테. 이제 집에 갈까? 아빠 아까 신기한 거 엄마 보여주려고 땄어. 엄마가? 응. 아. 오늘은 누구 선생님이 있었어? 다른 선생님. 다른 선생님 있었어? 이름 모르는 선생님이 또 있었어. 이름 모르는 선생님 또 있었어? 응. 오, 신기하네. 왜 많이 있나? 선생님이 많은가 보다, 그지? 왜? 여기는 이만한 뭐 애를 멍들었어. 넘어졌어? 아까 미끄럼틀 타러 올라가다가 넘어졌다. 혼자? 응. 조심해야지. 안 아팠어? 응. 안 울었어? 그랬지, 뭐. 울었어? 응. 그래서 선생님이 달래줬어? 응. 미끄럼틀을 타 어떻게 타다가 넘어졌어? 그가 밧줄 잡고 올라가다가. 조심해야겠지. 응. 다음엔 조심해. 아빠 왜 엄마 아빠한테 혼나? 엄마가 이거 따면 안 되는데 땄으니까. 가자. 가서 호하고 약 바르자. 아니, 약 실려요. 그래 그러면은 집에 가서 쉬자. 시원하게 수박 먹자. 네, 이거 도시락 같이 먹자 아빠. 도시락 남은 거랑 먹어. 김밥 아빠랑 같이 먹자. 아까 그냥 타다가 넘어졌지. 언제? 다쳤다. 아빠 벗어?